TV에서 어쩌다 뵀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오빠 맨날 나오는데. 아 왜냐하면 네. 집에 TV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잘 못 봤는데 네. 하여튼 멀리까지 오느라고 고생하셨고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 사장님 그 굽는 삼계탕 이게 뭔가요? 좀 특이하네요. 보통 이제 삼계탕 그럼 우리가 물을 넣고 끓여서 먹는 이제 네. 방식이 있었죠. 물을 넣고 끓였던 이유가 인삼이 식물이니까 불을 나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을 넣고 끓인 거고 우리는 옥수수불이라는 천연연료로 닭을 직접 구운 건데 불에 닿는데도 인삼의 성분이 안 날아가게 만들어서 굽는 삼계탕이 된 거고 나 지금 몸신 보는 것 같아. 이거 혹시 저기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특허도 내셨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3년 연구해갖고 이제 만드는 과정부터 모양까지 다 특허가 들어간 거죠. 이야, 이거 뭐 대단해. 제가 사실은 치킨 바베큐집 음식 장사를 했었어요. 아, 근데 이런 것도 못 믿겠어요. 음식 장사를 하는데 보니까 프라이드 치킨, 네. 기름에 튀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트랜스 지방이 막 문제가 되면서 대안 음식을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동양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해갖고 음양을 공부를 하고 오행을 공부를 하고 와, 음양에서 그러다 오행까지? 보니까 또 사람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리도 공부를 해보고 명리까지?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주역까지 주역? 해가서 인삼과 찹쌀과 어린 닭을 섞어서 끓인 건데 저기 사장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순간적으로 초등학교 조회가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니 예. 나는 오늘 딱 그 유재석 씨죠? 예, 예. 유치원생 같이 딱 보여갖고 나도 자연스럽게 또 멘트가 그렇게 나오네요. 아, 예. 네. 너무 달아서 가짜 같아. 가짜 같지. 아, 근데 사장님 저희가 의심을 하는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아니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럽게 봐야지. 아니 그리고 이 프로가 원래 진짜냐 가짜냐 그거 보는 거라며. 네 맞아요. 아니 그거 그렇게 봐야죠 당연히. 아, 정말 막 힘이 없이 그냥 쫙. 아, 일주일 동안 연습하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사장님 진짜 제가 오늘 지금 의심의 아, 이 집이 좀 많이 가가지고 사장님 모자부터 너무 가짜 같은 거예요. 오빠랑 비슷한데요 오늘. 비슷한 것도 원래 가짜는 진짜처럼 진짜는 가짜처럼, 가짜처럼. 그죠? 아 드립을 당하고 있어 머리가 지금. 근데 외워서 하시는 분들 치고 분 치고는 굉장히 거침이 없고 되게 여유가 있다라는 게.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깊이가 있었어. 확실히 자기 철학이 있어. 음식에 대한 철학. 아니야 이거 내가 외운 거 다 무조건 방송 분량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가 있었어. 근데 외운 거랑은 달라. 이거를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외워서 하는 거.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이분이 이 삼계탕 집을 하진 않는데. 진짜 실제로 무슨 닭을 굽거나 이런 요식업을 해보신 분이 있지. 아, 그건 그렇지. 음양을 공부를 하고 오행을 공부를 하고. 아니 아니 아니.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럽게 봐야지. 가짜는 진짜처럼. 진짜는 가짜처럼. 그죠? 네.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 물은 이건 뭐 물입니까? 요게 느릅나무 껍질로 만든 느릅차라는 물이고 아, 위를 네. 편하게 해주는 좋은 기능은 있는데 네. 식전에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액이 묽어지니까 소화력이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조금만 드시라고 작은 컵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요. 사장님 혹시 한의사 아니세요? 한의사일 수도 있겠다. 아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많이 듣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늘보리인가 볼 거야. 하늘보리일 수도 있어, 하늘보리. 약간 이거 그거 아니에요? 개명차 막 이런 거? 결명자 차겠지, 결명자. 나한테 일단 한번 얘기를 해. 이거 하영우도 바를게요. 아, 결명차, 결명차 아니에요? 결명차. 우리 건배사를 안 했어, 그동안. 저기 건배사 한번 합시다. 네. 우리 저기. 오늘은 뭡니까? 웅이나 훈이가 네. 건배사 한번 하자. 건배사 한번. 가자. 아, 막내가 하자. 건배사요, 갑자기 네. 제가요? 스트레스를 위하여. 네. 네. 개명차 건배사. 자, 개명차. 어허, 손 떨어진다, 손 떨어져. 아, 네.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식스센스도 대박을 위하여. 아유, 야, 너 아직 안 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저 새우한테 배운 거 저기 프랑스식으로 한번 합시다. 마숑 드셔. 자, 여러분 마숑 드셔. 하오. 아 맛있다. 아우.